페럿들과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뭔 줄 아세요? 바로 자율배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즉, 원할 때면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요즘 전 진짜 돼지가 되어버려서 자율배식을 그만할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사실 루시도 자율배식이긴 한데 몸이 안 좋아서 걷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밥통까지 옮겨줘야만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루비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량배식을 하고 있습니다. Nope. 그리고 여기 까딱 잘못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찌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. 이 녀석은 하루에 다섯 번을 나눠서 밥을 주고 있죠. 정량배식이 상당히 중요한 녀석입니다.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매일매일 챙겨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원했어요. 바로 자동급식기죠. 키야, 얘만 있으면 집사 삶의 질이 겁나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. 안 그래도 자동급식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코코시루라는 업체에서 자동급식기 협찬을 해주셨어요. 이제부터는 밥앞 밥시간 체킹 하면서 매번 밥 줄 때마다 무게를 잴 필요가 없어요. 물론 밥시간을 까먹고 못 주는 일도 없죠. 이 녀석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입니다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음성 녹음이 되더라고요. 녹음을 해보겠습니다. 바바야, 밥 먹자.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바바야, 밥 먹자. 웃기겠죠? 바바야, 밥 먹자. 근데 지하철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. 워키토키. 식사 시간 때마다 세 번씩 외치고 먹는 거. 바바가 밥 나온지 모르면 어쩌나 했는데 바로 알아차리고 밥 먹으러 오네요. 바바야, 밥 먹자. 바바야, 밥 먹자. 하루 정도 지나니까 자동급식기 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.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바바가 밥 달라고 틈만 나면 울어대요. 바바, 배고파? 어이구, 배고파. 너 방금 밥 먹었잖아, 방금. 방금 먹었어. 바바야, 밥 먹자. 바바야, 밥 먹자. 안 돼, 희망 고문하지 마. 봐봐, 너 방금 먹었어. 진짜 한 10분 전에 먹었어. 10분 전에. 아니야, 너 조절해야 돼요. 10분도 안 지났어, 채. 10분도 안 됐어? 정량배식이 아직 어색하구나. 적응이 안 되는구나. 정량배식 해야 돼. 애처롭게 우는 거 봐. 아니,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난 못 보겠어 더 이상. 절제해야 돼. 건강을 위해서야 어쩔 수 없어. 그전에는 밥을 좀 정량해서 조금 더 많이 줬는데 중성화 수술을 한 이상 정량 배식을 해야 된다. 나도 살 빼고 너도 조절하고. 오빠 살 안 빼잖아. 나 빼고 있어. 뭐래? 운동하잖아. 운동 하나도 안 하잖아. 운동하거든. 그치, 봐봐, 너 운동하는 거 봤지 내가? 응, 봤대. 가뭄에 콩나듯 하는 거. 응, 봤지 운동하는 거. 밥통 앞에만 있는 거 봐. 불쌍해. 방금 먹었어. 진짜 누가 보면 굶기는 줄 알겠다. 진짜 굶기는 줄 알겠어. 쿠키 영상. 잠깐 할 말이 있어. 뭔데? 집중을 해봐. 뭔데? 방구 끼려고 그러지. 뭔데? 방구라니. 방구 끼려고 그러잖아. 트림하려고 그런다. 아니, 할 말이 있다고. 그러니까 뭔데 그게. 집중을 해보라고, 집중을. 여집사 밥 먹자? 뭐야? 여집사 밥 먹자. 뭐야? 야, 내 거래. 밥 먹자.